네, 안녕하세요. 서울 삼바선더스 주장 이정현입니다. 네. 리뷰를 또 한번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쿼리10 너무 편하게 잘 신었고 다른 뭐 시리즈도 좀 편했지만 쿼리10이 가장 최근에 나온 시리즈라서 그런지 가장 농구할 때 좀 잘 맞고 잘 착용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쿼리 시리즈 영상이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때마다 항상 언급하셨던 선수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이종현? 네. 맞아요. 제가 희종이한테 좀 이게 신호 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종이 또 뭐 발목 부상도 있고 막 그래서 그리고 또 희종이 형이 뭐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추천하려고 했더니 은퇴를 하셔가지고 시즌에는 어떤 분에게 허리를 추천을 한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뭐야? 형 선수 때나 좀 하나 주지. 오늘 언더아머를 다 입고 오셨네 갑자기. 옷은 언더아머지. 오늘 상담 못했네. 아 이거 좋은 거 신어가지고 농구 오래 하는 거구나. 농구도 잘하고. 그러니까 진짜 신으로 했잖아요. 그럼 한 2, 3년 더 하셨을 텐데. 진짜 놀랐어요. 올해 이것도 신으면은 또 전경기 다 뛰는 거네, 장현이는? 거리 때문에 제가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한 거예요? 아, 선수 때 하셔야지 은퇴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선수 양희종입니다. 네, 반갑고요. 이렇게 또 소소한 이벤트를 또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오랜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현이랑 또 같이 촬영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말이 다르네. 그냥 뭐 오늘 오전에도 저기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고 육아하고 아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구 오래 해라. 경기 때는 제가 신어보진 못했고 연습 때는 좀 종종 신었었는데 신발이 라이트하고 가볍고 해서 순발력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쿠셔닝도 좋고 그래서 항상 좋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또 워낙에 발목이 좀 고질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만의. 그래서 조금 경기 때는 한번 시도를 해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오늘 한번 시도. 오늘이요? 아, 오늘 뭐 쌉 가능이죠. 네. 근데 확실히 점점 더 로우 컷으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무게감도 가벼워지고. 아니 저번에 내가 신었던 거는 되게 소프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하드하게 바뀌었네. 일단 이거 끈이 좀 이렇게 납작끈으로 좀 바뀌고 원래 좀 동그란 이게 좀 잘 풀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납작끈이 좀 잘 조여지고 매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더 꽉 조여져서 이렇게 또 잘 신을 것 같고 뒤에 이거 힐컵 부분이 뒤꿈치가 잡아주니까 발이 안에서 안 돌고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거 같고 이게. 네, 역시 쿠션은 뭐 좋아. 이게 항상 이게 접지력이 너무 좋아서 확실히 좀 더 가벼워지고 얘가 좀 메쉬 소재로 좀 돼가지고 좀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가지고 예쁜 것 같네요. 이쁘다 근데 네. 진짜 아직 신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비농구 은퇴하는 선수한테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거야? 야 이제 냉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지. 아, 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아, 어쩐지 300개 있더라. 312 왜 있나 이랬는데. 좋다 느낌이 좋은데? 신었어. 근데 왠지 내 저기 발이 이뻐 보이는 느낌인데? 와 농구야 이거 끈을 진짜 얼마 만에 맨다. 근데 확실히 납작끈이라 그런지 잘 느끼네요. 미국과 신어야지. 농구화가 없어지네. 농구도 지금 처음에 농구공도 지금 안 쳐봤는데. 저희가 아까 챌린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근데 챌린지는 페이크였고요. 두 분의 1대1을. 아니 저한테 비농구인 선수랑 아 이거 어깨가 아픈데?
좀 더 단단해졌어. 느낌이 이게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그게 약간 나인 느낌이에요. 진짜 1대1이야? 네. 아니, 아니 나 게임이 아니고 약간 신발 테스트 느낌. 네. 약간 자 이거 봐. 이 자식이. 어깨 또 다치면 어떡해요. 부상자 상대로 제가 현역 농구 선수가 이래도 되는 줄 몰라. 농구 공 지금 처음 잡아요. 거의 한 지금 네 달 만에 지금 처음 잡는 거 같아요. 1대1? 1대1은 그런데 이제 5대5 같은 거 할 때 이제 매치가 주로 털렸었죠 제가. 최고 수비수가 정말 저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수비로 한번 그럼. 아니 힘이 엄청 좋아졌네. 내가 약해진 거. 야, 너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아니, 저거 신나지 마세요, 갑자기. 한번 싸보자. 야, 덤벼. 가보자. 아, 제가 경로 우대로 제가 수비 먼저 하겠습니다. 아, 3초만 넣어가지고. 아, 나 안 날라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해야 돼, 지금. 아, 잘 살아라. 아, 씨. 아니, 연습 해본 것 같은데? 없지. 아, 야 이게 아웃솔이 그냥 좋죠 이게. 접지가 좋아. 그대로 그냥 접지가 좋네. 슛 없어, 슛 없어. 버려, 버려. 김대현. 와. 김대현. 와. 아, 잘 넣어. 아, 이 접지가 좋네요. 어, 이게. 어, 스텝백이 이게. 깜짝이야. 아씨. 정현아 너 넣어야 돼. 정현아. 체력적으로 봐야죠, 체력적. 아름답게 빨빨 들라고. 어. 악사 악사 악사. 역시 살아 있으시네요 수비수가. 아니 근데 이게 되는 거야 컨텐츠가 이게? 아! 와 보는 놈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5점 내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접지가 좋네요. 야. 킥스룩이 딱 딥 아주 딥. 허리는 딥. 싸. 아, 이거 숨소리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은퇴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이거. 3점 이거야, 이거야. 아니, 오진상은. 죽게. 경로 우대. 어? 아, 망했다. 기준대! 아, 와우!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항 전환이. 아, 설마. 신발 별로네. 역시 커리. 신발이 좋네요. 이게 보 운동을 하고 했는데도 이게. 아니 신발이 접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방향 전환이 이게. 괜찮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로 우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제가 좋아하는 롤 모델이니까 이겨냈네요 제가. 아니 일반인 아니 일반인이 다 됐네 지금. 아니 저기 불과 몇 선취골 좋았는데. 와 축구도 아니고 아 깜짝 놀랐어. 깜짝골 넣고. 아 근데 이게 신발이 편하다. 오 편하다 확실히. 좀 발볼도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안 봐.
봐주네. 아, 봐주면 어떻게 해요? 저희 홈인데. 그리고 아, 커리 그래도, 제가 야, 이거를 그래도 한 시리즈를 제가 근데 저도 마지막 시리즈 들어갈 줄 몰랐어. 커리 신으시니까 커리처럼 되네. 이거 신으면 잘 들어가는 거 맞아. 난 이게 그 접지가 너무 좋아서. 아니 근데 이게 좋으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다른 신발을 미끄러워서 못 신어. 이거 신었으면 한 2년 더 하는 건데.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쿠션도 좀 단단해지고 예, 반발력이 좀 더 생겨서 확실히 방향 전환이나 이렇게 스텝 밟을 때 좀 더 이게 탄력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더 예, 단단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더 가벼워지고 저는 이 310 사이즈들이 농구화가 대부분 다 무거워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저는 310 아까 들어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나. 그리고 접지가 너무 좋고 약간 선수들이 워낙에 이제 이런 스텝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스텝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스텝들이 또 현란한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정현이가 또 이 신발을 신고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열로 경고해 먼저. 아니 형도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사인이 있냐? 사인이 일반이 지금 여기서 써야지. 뭐 진짜 이용 쓴다고? 원래 이렇게 양복 얇으니까 11만 써줘. 어 근데 컬이 11이라서 11. 어 그러네. 땀 나네. 땀 안 나는 줄 알았더니 되게 안 힘든 척 하더니 땀 나고 있네 지금. 되게 열심히 했어. 땀이 막 야 졸졸 흐르는데. 네 컬이 11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잔씩 주는 건가요? 두 분 꼭 친하게 지내시고.